도장을 찍으셔야죠. 아버님, 솔직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머님이 좋은 거 오세요? TV 나와서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내가 남편이다, 눈도장 꽝꽝 찍고 싶지 않으세요? 상원장 등장해서 우리 동네 호래비들 빈가슴에 봄바람 불어넣은 거 맞죠? 호시탐탐 노리는 지저분한 놈들이 문제지. 별지, 빚과 번쩍하게 결혼식 올리고 살림 합친 지가 언젠데. 거야 그런데 그걸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아니, 오다 보니까 웬 영감님들이 미용실 소파에 쩌르륵 앉아서 어머님만 보고 계시던데. 뭐라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버님. 어? 아니, 미용실은 동네 장사인데 아버님 가셔서 한바탕 하시면은 단골 끊기죠. 그럼 열받지. 어머님은 그냥 일하는 건데. 곱게 점잖게 떼내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TV 딱 나오셔서 온 세상에 결혼 사진 쫙 보여주고 이 여자 임자 있다 선포하시는 거죠. 결혼한 줄 알고도 저런다? 그런 영감님들한테는 더 직방이지. 두 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공개하시면 아, 저렇게 멋있는 남자랑 결혼했구나. 나는 잽도 안 되는구나. 알아서 단념을 할 거라니까요.